하겠습니다. 예.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양화가 모계린입니다. 아, 지금 여기서 개인전을 하시는데 개인전이 지금 몇회 개인전인가요? 저는 3회째 되고요. 그러면 3회째 신소갤러리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요즘 작품 경향은 어떤 작품을 하시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면 그 화가의 일상생활이나 뭐 철학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저의 삶의 고백일 수도 있고 또 일기일 수도 있고 또 기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오보원 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과 요즘 세상을 보면은 너무 쏟아지는 일방적인 정보들, 또 주장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이야기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서 이해가 되고 자리를 잡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소통에 대한 문제들도 생기고, 이제 그런 소통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선은 내가 내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저를 돌아보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돌아보다 보니부터 시작해서 나를 알아야 나를 엄밀히 또 차분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남을 이해하고 또 남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좀더 이해심과 헤아림과 그런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저 자신의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전시회는 많이 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남에게 또 나의 아닌 세상에게 귀를 기울여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두 작품은 연작인데요. 이제 봤을 때 어떻게 보이실까요? 지금 저는 두 사람을 그린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하나의 얼굴의 옆면 그리고 한쪽은 얼굴, 목,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의 모습을 서로가 교차하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일단 이분법적인 구성을 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통이 되는가, 귀를 기울이자, 또 나를 알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리게 된 작품이죠. 전달, 어떤 에너지, 뭐 기분일 수도 있고요, 언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텔레파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아, 여기도 그럼 잠깐 설명 좀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통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소통이라는 거를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에게로, 나에게로, 그리고 다른 세상으로의 길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길로 해석해서 제가 표현을 한 작품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그 길을 찾아갈 것인가,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어딘가, 그런 거를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같은 연작으로 사람의 두 사람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단지 사람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나 아닌 다른 세계일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생각들일 수도 있고,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목은 들리니라는 작품인데, 더더욱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서로가 말하기가 바쁜 세상이다 보니, 얼마나 내가 듣는가. 아무래도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제저 생활의 베이스다 보니까 좀 많은 영향을 받죠.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작품이에요. 예,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떠올리는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 여건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서 푸근함을 찾고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고향을 떠올리면서 그린 작품입니다. 이제 고잉홈,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또 나의
원래 본 상태로 돌아가는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찾아서 그리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예. 이것도 이 작품도 서류 부탁드릴까요? 예, 이거는 이제 봄의 대화. 이건 뭐 이렇게 종이로 붙인 건가요? 네네. 네. 예. 이것도, 아, 봄의 대화. 네, 이것도 아까 그림이랑 사람이네. 그렇죠. 이제 네. 이분법적으로 공간을 나눈 거고요. 네. 그리고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좀 더 밝은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즐겁고 또 기쁘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까와 똑같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종이를 태워서 또 물들이고 형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오브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의도하지 않은 형태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로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꽤나 많아요. 네, 그것처럼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형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타나는 그런 형태들을 제가 이용해서 오브제로 사용하고 기쁨으로라는 작품인데요. 좀 환희하게.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와 여러 가지 길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래도 화합을 했을 때 기쁨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입니다. 예.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인내라는 작품이고요. 누구를 받아들이려면 내 속에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 네. 모든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른 만큼 많이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애쓸수록 또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예, 앞으로 계획이 또 갖고 계시는지. 네, 그렇죠. 한 가을쯤에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디서요? 위치는 아직. 대전에서는 안 보여주세요? 네. 아무튼 좋은 그림 그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